안녕하세요.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 글로벌 코리안 아나운서 이상호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른바 ICT 올림픽을 표방하면서 개막식과 폐막식, 기타 경기 운영 면에서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린다 있죠. 우리와 같은 IT 강국을 꿈꾸며 이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는 학교가 몽골에 있다고 합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후레 대학교인데요. 몽골 현지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명문으로 꼽히는 사립학교이고 무엇보다도 한국인 교수에 의해서 100% 한국 자본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특별한 인연으로 다가옵니다. 몽골 후레 대학교의 정순훈 총장, 오늘 글로벌 코리안으로 만나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후레대학교, 이곳에 정순훈 총장과 얘기 나눠볼 텐데, 미국 출장을 마치고 몽골로 돌아가기 전에 12일 정도 잠시 한국에 머물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시간을 잡았습니다. 정순훈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디 서울에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아, 피곤하셨겠어요. 글쎄, 저는 뭐, 예. 그게 체질에 맞는지, 네. 뭐, 타임렉 같은 것도 없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자, 몽골도 3월에 새학기를 시작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몽골은 9월이 이제 신학기고요. 예. 아. 예. 3월은 이제 두 번째 학기, 미국식 그런 제도를 받아들여가지고. 네네. 자, 후레대학교에 지금 계신데, 후레정보통신대학교로 불리고 있습니다. 후레가 몽골 이름이라면서요? 예, 뭐, 한국 분들이 들으면은 조금, 예. 다르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울란바토르의 옛 이름입니다. 후레는 이제, 울타리라는 뜻이래요. 울타리요. 네네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다시피 한국인 교수가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후레 대학교.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 2002년도에 건국대학에서 그 IT 전공하신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 김영권 총장님이 이제 세우신 그런 학교인데요. 예. 예, 처음에 시작은 뭐 학과 셋에다가 학생 90명을 시작했는데, 예, 지금은 한 16년 가까이 됐죠. 예. 학과가 17개고요. 와. 또 석사, 박사 과정도 있고, 또 초, 중, 고등학교도 있고, 학생은 한 1300명 정도 되는, 몽골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몽골에서 아주 큰 대학이라고 그러고, 야, 그렇구나. 또, 뭐, 정부에서 평가도 톱10에 들어갈 정도로, 몽골에서는 괜찮은 대학입니다. 예, 그렇군요. 취업률도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예.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특히 한국에 이제 유학 오는 걸 이제 저희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유학 와서 벌써, 한 100여 명이 지금 석박사 과정에 있고, 예. 10명이 벌써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군요. 네. 몽골 학생들로서는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 중에 한 곳이겠어요? 예, 예, 뭐, 그, 결과적으로 신입생들이, 네. 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도 많이 오는 거 보면은, 한 번 가족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오면은, 예. 그 가족들은 계속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예. 뭐, 국립대학들은 벌써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 대학들과 경쟁해서, 그래도 하여간 살아남은 것만 해도, 좀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예, 예. 예. 그 정순훈 총장께서 지금까지 이제 잘 이끌어 주셔서 아마, 순위 안에도 들어가고 취업률도 높고, 예, 몽골에서 이제 명망 있는 대학교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설립자는 따로 계시고, 그 네네. 몽골 이제 후레대 총장직을 맡으신 게 2011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 몽골로 가시기 전에는 한국에서는 또 배재대 총장직을 역임하셨군요. 네, 예. 예. 예 전에부터 뭐, 외국에 나가서 조그만 유치원이나 한번 해볼까 그렇게 예. 생각했었는데 우리 집사람도 이제 고등학교 또 교장 선생님도 하고 그랬기 아하. 때문에 예예.
우리서 연금을 받으면은 아직 몸은 건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뜻하지 않게 네네. 대학을 하게 돼가지고 예. 능력에 붙입니다. 능력에 붙인다고는 하셨는데 목소리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열정이나 의욕이 좀 느껴집니다. 사실 뭐 한국에서 총장 임기 7년 남기면은 보통 이제 귀향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꾸로 낯선 땅으로 도전을 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어떤 게 가장 그 총장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당시에? 그 제가 133년 전인가요? 그 아펜슬라 그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를 또 졸업하고 예, 예. 또 그 학교에서 한 30년 이렇게 뭐 교수로 총장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분의 그 삶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예. 그분이 마음에 제 스승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일을 언젠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둘이 연금 받으면 뭐 유치원 정도는 예, 운영할 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생각이 쭉 있었죠. 근데 뜻밖에도 꼭 제가 해야 된다고 뭐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네, 네. 그냥 부족하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보통신 전문학교인데 한국어가 필수 과정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전교생이 다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몽골이 이제 인구가 작고요. 또 산업이 그렇게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IT 그 인력 을 인도 IT 전문가들이 보충해 주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근데 한국도 지금 보도를 보면은 IT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예, 예. 그거를 몽골 인력들이 IT 인력들이 보충해 줄 수 있으면은 좋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네, 네. 뭐 그 IT 그 프로그래머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 기업체에서 필요한 예, 예.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짜주려면은 아무래도 언어를 이제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워 가르쳐서 한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뭐 석박사 학위를 한 다음에 한국에 취직하거나 아니면은 몽골로 돌아가서 한국 관련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은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몽골은 너무 추워서요. 네네. 다른 산업이 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리고 이웃 국가들이 전부 큰 나라들이라. 예, 그렇네요. 대조업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아. 지금은 이제 지하자원 가지고. 예. 그냥 먹고 사는데 그 다음 구속 산업 개발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IT 인재를 양성하는 게 예. 매우 좋지 않겠냐. 네, 이렇게 네. 지금 이제 한국어도 가르치고 이제 전교생들이 다 IT에 좀 적달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국의 IT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짜서 예. 이렇게 납품하는 아하, 이렇게 예. 해서 몽골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렇군요. 한국 기업체도 적은 비용으로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짜올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인력을 조달받을 수 있고 예. 우리나라에도 예. 도움이 되고 아, 몽골에도 그럼요. 도움이 되는 예, 예.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네. 예. 아니,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도전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그 외국에 나가셔서 총장직 역임하시고 얼마든지 사실은 뭐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고국에 대한 어떤 애정? 예. 그리고 또 계신 곳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또 이런 마음들이 이어져서 예, 뭐 되지 않나 그런 싶어요. 것보다 뭐. 예. 체질인 것 같아요. 그냥 예, 예. 맨날 일만 하다가 그냥 쉰다는 게 약간 두렵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하던 일 그냥 계속 하는 게 네, 네. 뭐 아직은 건강하니까요.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아무래도 가난한 나라니까요. 예, 예. 뭐 학생들의 등록금이 1년에 뭐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뭐, 우리 옛날처럼 점심 못 먹는 학생들도 많아요. 아, 정말요? 반 정도 못 먹는 것 같은데, 아...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그 도움을 많이. 예, 예. 부탁하고 다닌다는 게 저는 괜찮은데 네네. 부탁받는 사람들이 좀 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군요. 그래도 뭐 옛날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도 뭐 남의 나라 도움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리만큼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혜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어서 뭐 예, 예. 저한테는 아주 큰 즐거움입니다. 예. 네. 이번에 미국 갔다 오신 것도 몽골 학생들을 위해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만 도움을 받을 게 아니고 네. 몽골이라는 나라는 뭐 한국하고만 관계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저 미국에서도 좀 도움을 받을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뭐 한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은. 역시 미국에는 그 기부 문화 같은 게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제가 뭐 굳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예. 자기들이 형편이 되면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걸 보고 우리도 빨리 좀 이제 뭐 우리나라가 뭐 경제 성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면에서도 좀 본받을 만하지 않을까? 네, 네.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성과를 좀 내셨습니까? 한국보다 쉽더라고요. 아, 그래요. 미국이. 그 사람들은 아주 그런 게 정착돼 있더라고요. 아, 생활화돼 있군요. 네, 생활화돼 있고 대학 총장이라고 그러면 네. 그냥 저 설명이 필요 없이 뭐 학교 왜 그 왔는지 도네이션 받으러 왔구나 예, 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설명이 좀 짧아도 되죠, 사실은. 네, 네. 그 총장님 말씀 듣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참 막연했는데 말씀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가 좀 이렇게 감이 잡히는 것 같아서 예, 저도 참 기쁩니다. 예, 예.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은 그렇죠. 누구든지 좀 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제일 그래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죠. 네, 네. 언제까지 그 후레대학교 총장직을 역임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소망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끝으로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뭐 건강이 허락되는 한 예. 저는 하고 싶은데 아하. 뭐 또 쫓아내면 할 수 없죠. 하여간 지금 생각으로는 네. 거기 이제 만 명의 박사 급 과학자를 만들고요. 10만 명의 IT 인재를 만들어서 몽골이 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네네. 그리고 이제 하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발전이 또 우리나라에도 돌아오는 거니까요. 정말 아주 큰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저, 예. 원조라는 게 굉장히 낭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원조 같은 네.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 또는 자립하는 나라로 만들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게 효율적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나라도 이제 자꾸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금만 여러 사람들이 좀 신경 쓰면은 네. 그런 그 자립할 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겠냐. 네. 희망을 가지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셔야지 그 일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KBS 월드라디오 글로벌 코리안 오늘은 몽골 후레대학교의 정순훈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한국인의 이름으로 지구촌 시민사회 미래를 밝히는 주인공들과 함께합니다. 글로벌 코리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